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고민하고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 한 번도 없었어요? 책임을 표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누가 것을 누가 책임 표명했어요? 아니, 전 정부든 다 안 했어요? 유감 표명을 하고 책임을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아니,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장관 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방금 이제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행령의 어떤 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사실은 이제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판단을 할 때 뭐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뭐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이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경광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 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청구를 했던 청구 이유 자체가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공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 경우에도 수사기소 분리검사는 분리한다. 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을 양당에 의총을 열어서 추인까지 했는데 번복하고 또다시 문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것을 억지 써서 꼼수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밥그릇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헌재의 판결은 검찰 독재, 검찰 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상권분리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존중해서 당장의 시행령 통치 이런 것들 다시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와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아니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법무장관님? 예 아까 말씀하신 아니 충분하게 들었으니까요 또 반복되니까 시간을 절약 아니 반복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절약을 말씀하셨잖아요 절약을 하죠 자 그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인사검증과 관련되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본부장관님? 제가 말씀 아까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도 여섯 번째 낙마입니다. 여섯 번째 낙마. 여섯 번째 낙마. 그러면 적어도 법무부가 이렇게 인사 참패와 인사 실패를 겪고도 계속해서 인사 검증 절차 업무를 비밀주의 비공개하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제공을 하면서 함께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 한 번도 없었어요. 장관님. 지금 굉장히 자, 장관님. 예. 책임을 표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책임을 표명했어요? 아니, 전 정부든 다 안 했어요. 유감 표명을 하고 책임을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아니,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장관님. 이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되어서 잘 됐는지 그리고 책임을 물어보려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정보 관련된 업무 편람 공개 안 하죠? 검증 대상 공개 안 하죠? 검증 과정, 결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얼마나 소요인지 일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에는 인사추천 단계부터 그리고 인사검증 법무부에서 하는 인사검증단 업무 그리고 대통령실에 하는 인사검부 2차 업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사들이 포진해 있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밥그릇 챙겨주고 싶은 그런 검사들에게 자리 만들어주다 보다 보니까 인사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님께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비판을 달게 받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검찰 왕국 이렇게 하니까 좀 말씀이 무리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무슨 뭐 저 이 시행령 부분을 판단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의원님께서 언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거 아닙니다. 헌재 공보원도 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장관님, 자 의원님 네, 제 답변이니까 네, 감사하고요. 아니, 뒷부분 아니, 제가 감사하고. 답변 드리려고 해요. 아니 아까 아니 제가 아니 제가 답변 드리기 우리 권칠수건님도 얼마나 답답해졌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말 좀 짧게 지금, 해주시고요. 아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답을 안 위원장님한테 답 구해가지고 하시고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이랑 두 분 하시니까 자. 경기도 도청,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 도청의 검찰관, 검찰 수사관을 비롯한 검사들이 상주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원래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청의 요청에 따라서 편의를 받은 자, 것이라고 며칠이나 며칠이나 압수수색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그건 포렌식 때문에요. 그거는 그쪽의 협조 정도에 따라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검찰 수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간이 예. 무려 23일, 22일. 아, 그거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아예 4층에 상주해가지고 PC 92대 그리고 11개 캐빈을 열고 63,824건의 문서를 가져갔답니다. 그 순서를 그 숫자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과거에 그 다른 사안과 비교해 보실까요? 이거를 압수수색이 적다라고 변명할 게 아니라 아니, 변명 이렇게 했을 때의 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비되고 그리고 얼마나 지장을 초래할지 그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런 어떤 강제 수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평과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이 통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잠깐만 네 마무리 답변하십시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인 적격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의 시행령을 판단한 건 전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헌재 공보관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검증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인사 검증이라는 게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빠져나왔을 때 언론의 검증을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한 말씀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걸 어느 정도 강도를 아주 무턱대고 높이면 이건 사찰이라든가 어떤 자료 정치적 정보 수집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제하는 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감안해서 이 제안점을 만들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절차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한테 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인사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세세히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지금 괜찮으시면 예, 답변하십시오. 예. 이게 이렇게 됩니다.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 그 한 자리가 있으면 한 자리에 여러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검증의 양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후보자한테 지금 이 대통령실 홈피에 올려져 있는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동의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동의한다는 내용, 가족들까지 해서 같이 보내서 거기에 서명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응하지 않으면 인사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항목대로 해오고 그리고 그건 누가 하냐면 그건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받은 그 인사 검증의 그 설문지 그리고 동의서를 저희 인사 검증단에 그거를 검증해 보라 그걸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넘기면 저희는 그거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임명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 상태 넘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본인의 동의 그리고 이게 그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의 한도에 대해서만 이 항목들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이거는 전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 정직하게 말한다는 걸 전제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아니라고 하면 그걸 더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해서 저희는 그거를 그 대통령실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절차가 더 들어가는 게 경찰 세평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혹시라도 이런 저희가 하는 이런 객관적 검증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문이라는 걸 들어보는 것이죠. 그런 세평조사를 하는데 이 세평조사는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대통령실로 가는 겁니다. 저희 업무는 끝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그리고 그 이 자료들을 모아서 대통령실에서 2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걸 주게 되면 이 후보자들이 보고 미리 대비하거나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할 거란 말입니다. 노하우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 중에서도
그거 인사 고문 아니죠. 아니죠. 자. 게다가 후보자 중에서 자, 위원님. 후보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죠. 그럼 이 사람이 임명되지 않은데 임명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정보가 다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는 확인 후에는 업무가 끝난 다음에 개인 정보는 폐기합니다. 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장관님, 저희가 갖고 있으면 안 예, 되는 거죠.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공개